친구들 다 안녕하세요. 들어오시면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어느 정도 들어오신 것 같아서 이제 좀 시작할게요. 벌써 세 번째 라방이 돌아와가지고 이게 실감이 안 나는데 시간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아트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름은 한지꽃이 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트를 만들고 이름을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유리쌤이 한 번에 지어주셨어요. 딱 그거 듣자마자 아, 한지가 맞구나 그래가지고 지금 한지꽃이 피었습니다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렇게 한번 보실게요. 니트젤 바탕에 쿤젤을 이용해서 이제 아트를 진행을 한 거고요.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살짝 이제 입체감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그냥 보고 바로 따로 하실 수 있는 거라서 어떻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는 방법을. 자, 오늘 할 아트에 사용된 컬러 설명해 드릴게요. 보시면 니트젤 17, 18, 28번, 쿤젤 40, 87, 95, 97, 그리고 스프링젤 8번이고요. 매트 처리는 역시 저희 꼬무탑 이용했습니다.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팁스탠드 먼저 준비했고요. 이 상태에서 저희 스프링젤 8번 화이트 컬러 먼저 원콧 해줄게요. 일단 콧대에서 스프링젤은 앞서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라방에 이용을 해주셔가지고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발림성 보시면 지금 조명 돌아오는 거 보이시죠? 광 보이시죠? 말도 이상하게 나오네. 죄송해요. 이렇게 쓱쓱 발라주면 레벨링도 굉장히 좋고 원콧에도 발색이 굉장히 좋아요. 사이드까지 꼼꼼하게 한번 발라주신 다음에 30초 큐어할게요. 목소리 잘 들리나요? 누가 옆에서 확인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큐어하고 나온 팁에다가 니트젤 18번 바탕 컬러 한번 깔아줄게요. 화이트를 깔고 들어가는 이유는 이 안에 들어있는 니트 섬유가 좀더잘 보이게끔 깔아주는 거고요. 얇게 발라도 발색이 올라오기 때문에 좀더 여리여리한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화이트를 원콧 하고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발라서 30초 큐어할게요. 이 중에서 지금 먼저 이런 거 기본 먼저 보여드릴게요. 감사해요. 그쵸? 스프링젤 진짜 발색 미쳤죠? 엄청 좋아요. 자, 큐어하고 나온 팁이고요. 이 상태에서 저는 꼬무탑을 한번 발라줄 거예요. 꼬무탑은 넉넉하게 결이 생기지 않게 듬뿍 발라주세요.
꼬무탑을 먼저 바르는 이유를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1분 큐어할게요. 큐어하는 동안 컬러 준비해볼게요. 보시면 쿤젤 87번, 95번, 97번 컬러고요. 팔레트에다가 조금씩 덜어주시면 돼요. 감사해요. 네이밍은 저희 유리쌤, 둘째 네일 선생님께서 해주셨어요. 컬러 다 덜어주셨으면 키젤 잭팟 브러쉬 AB 6번 아트 브러쉬 준비해주시면 되고요. 너무 이쁘죠? 와, 이 컬러 진짜 이뻐요. 자, 이렇게 준비했어요. 키젤 잭팟 브러쉬 6번 준비해주신 거에 아세톤이나 젤 클렌저 살짝 묻혀주세요. 적셔주신 다음에 준비해주시면 좋을 게 이런 페이퍼 타올이나 조금 도톰한 얘는 빨아 쓰는 키친 타올이거든요. 요거 준비해서 옆에다 두시고 저는 이런 식으로 옆에다 두고 사용을 하거든요. 아이고, 확대. 그래서 아세톤 젤 클렌저 묻혀서 살짝 물 살짝만 남게 웬만한 양은 다 덜어주신 다음에 일단은 95번 컬러 묻혀주실게요. 그리고 준비된 니트 바탕에다가 원하는 위치에 그냥 톡톡톡톡 쳐주시면 돼요. 난 여기 이만큼 하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또 양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톡톡 쳐주시면 되고요. 브러쉬에 아세톤 양을 충분히 빼지 않으면 밀리거든요. 그 밀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꼬무탑을 발라주는 건데 꼬무탑을 바른 상태에서 진행을 하더라도 아세톤 양이 충분히 빠지지 않으면 컬러가 밀려요. 그래서 중간이 하얗게 비어버릴 수 있어요. 살짝 그냥 톡톡 쳐주기만 할게요. 충분히 양 뺀 상태에서 이렇게. 그리고 다시 한번 브러쉬 깨끗하게 닦아서 품질 97번 양 붙여주시고요. 원하는 위치 똑같이 톡톡. 발색은 살짝 전 은은하게 나오게끔 했거든요. 이렇게. 오타 괜찮아요. 감안하고 보면 돼요. 네, 그냥 톡톡 해주시면 돼요. 그냥 진짜 저 힘 빼고 살살 쳐줬거든요. 이렇게 됐죠? 이 상태에서 잠깐 큐어 할게요. 큐어하는 동안 브러쉬 다시 한번 세척해서 아세톤 묻어있는 거 쭉 빼주시고 쿤젤 87번 정원 언니가 예쁘다고 한 파랑색 컬러 똑같이 묻혀주실게요. 큐어 한 15초 정도 한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남은 부분에 원하는 부분에 이렇게 똑같이 컬러가 먼저 주시면 돼요. 저는 여기 좀 비어 보인다 싶은 곳에 들어갈게요. 살짝 아세톤이나 젤 클렌저 묻혀서 해주시면 되고요. 양은 충분히 빼주세요. 브러쉬에 젤 클렌저나 아세톤 같은 게 많이 묻어있으면 컬러가 많이 밀려요. 네, 전 이렇게 바탕 컬러 처리했어요. 30초 큐어할게요.
핸드폰 자체의 문제일까요? 그럼 너무 속상한데. 바탕 너무 쉽게 금방 끝났죠. 이렇게 해서 큐어하고 나오면 이 상태고요. 여기서 매트 처리할게요. 자, 역시 매트는 꼬무탑. 탑 넉넉하게 얹어주세요. 이렇게 꼬무탑은 1분 이상 큐어해주세요. 1분 큐어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준비할 건 샵에 있는 아크릴 파우더예요. 샵에 화이트 아크릴 파우더 그리고 우리 스프링 젤 8번. 어떻게 사용할 거냐면 스프링 젤을 살짝 덜어주시고 그냥 푸셔 있죠? 이런 푸셔에다가 아크릴 파우더 살짝 떠서 섞어주시면 돼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발색 좋은 스프링 젤 8번에다가 화이트 파우더를 섞게 되면 여기 보시면 이 가루 질감 보이세요? 이렇게 보이시죠? 가루 질감 이렇게 이 정도. 양은 한 1:1에서 1:0.8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바탕 처리가 다 끝난 상태에서 꽃을 얹어 볼 건데요. 똑같아요. AB 브러쉬 만들어 놓은 컬러에다가 충분히 묻혀 주시고요. 내가 꽃을 넣고 싶은 데에다가 쿡 찍어서 살짝 빼주세요. 보이시려나? 콕 찍어서 빼주시고 질감, 아이고. 이렇게 또 다시 콕 찍어서 빼주세요. 내가 원하는 만큼 표현이 안 되면 좀 더 얹어 주셔도 돼요. 마찬가지 콕 찍어서 해주시고요. 꽃잎 표현되게끔 돌려서 나머지 꽃잎 에고 되지마 그냥 묻혀서 쓱쓱 발라주시면 돼요. 꽃잎. 제가 파우더를 좀 많이 섞어가지고 꽃잎이 하나가 들어가도 되고 뭐 두 개, 세 개 들어가도 돼요. 이런 상태에서 저희 잭팟 브러쉬 3번 롱라이너 컬러 조금만 더 섞어볼게요. 묻혀서 원하는 대로 그냥 라인 그려주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실장님. 그냥 그리고 끝에 콕 찍어서 점. 중간중간. 그리고 꽃 중심에도 살짝 찍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그냥 빈 것 같은 부분에 콕콕 찍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1분 큐어할게요. 엠보 파우더나 뭐 아크릴 파우더를 섞어가지고 사용을 할 경우에는 이제 미경화가 많이 남지 않아서 바탕 처리를 꼼으로 다 해놓고 그 위에 저걸 한 다음에 살짝 1분 큐어 후에 살짝 뭐 젤 클렌저로 닦아주고 나면 그 질감이 그대로 살거든요. 그래서 볼록볼록한 그 느낌이 살아요. 어떤가요? 네, 아크릴 파우더 섞었고요. 스프링 젤 화이트 8번 컬러 사용했어요. 발색도 좋은 스프링 젤 8번의 아크릴 파우더. 해보시면 그냥 바로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큐어하는 1분이 너무 길죠? 자, 꺼냈어요. 보시면 이렇게 질감 그대로 표현되죠? 이렇게 살짝 남은 미경화 닦아주고 나면 아이고 바탕 매트 처리되어 있고 그 위에 올록볼록한 이런 질감이 살아요. 이렇게 하면 벌써 아트 하나 끝났어요.